때까지는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 아래서 뭔가 교육 같은 걸 더 받고 싶었고, 또 이제 광주여자대학교 감독님께서 또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에, 영웅선수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다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기숙사고요. 여기는 본관이에요. 도서관이 있고,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양궁장이 있어요. 우선은 이제 양궁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은 이제 가겠다, 안 가겠다 그런 말을 드리고요.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학교 생활은 이제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어있는 공강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. 광주여자대학교에 이제 3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요. 또 이제 저도 있습니다.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약간 부담도 됐었는데 이제는 뭔가 더 뿌듯하고 제 업적인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후배들도 이런 명예정당을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축하와 환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정말 이제 계보를 이룰 수 있어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에 이제 걸맞게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